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여행 세 번째 시간이고요. 나가사키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와, 와, 신난다. 여러분, 보시면요. 규슈 지방 여기, 일본의 가장 남서쪽에 끝에 있는 섬이죠. 여기에 지금 후쿠오카고요, 여기가. 사가, 그 다음에 사가현, 그 다음에 여기가 나가사키 현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위에 대마도까지 포함이 되는군요. 네, 굉장히 섬이 많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딱 보면 알수 있죠, 벌써. 여기 나가사키입니다. 여기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일단 지리 정보를 보시고, 그 다음에는, 관광 정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일단 지리적 정보입니다. 여기가 보면 지금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이 여기 일본의 서쪽 끝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예, 보시면. 예. 물론 일본의 저 서쪽 끝은 오키나와의 저 서쪽 섬이겠지만, 예, 일단 그 전에, 예, 그 전에 일본의 어떤 본토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서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쓰시마도 있으니까요. 예, 여기 보면 나가사키인데, 여기 나가사키현에 보면 나가사키시, 예, 가장 큰 도시는 요 남쪽에 있네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여러분, 이거는 뭔가요? 해협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많이 있나 본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기한 구조로 돼 있네요, 여러분. 저기가 오오무라시라는 데가 있고,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 무슨 비행장 같은 것도 보이네요. 예, 여러 가지 예, 좀 특이한 지리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 오오시마 섬이라고 하는 섬도 있고요. 섬이 굉장히 많은 다도해인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열도니까요. 예. 자, 이제 일단 지도를 대충 둘러보면요. 큰 만이 있고, 만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도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사키는 여기에, 예. 이쪽에 큰 도시가 있다. 남쪽에.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나가사키의 어떤 지리 정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본 규슈 지방의 최대 도시는 나가사키 시인 곳이고요. 나가사키 시가 가장 큰 도시이고요. 나가사키 현의 한 도시가 나가사키 시다. 이렇게 보면 알수 있죠. 면적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인구는 일시 백천만 십만 백만 130만 명 정도 되네요. 예.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현의 꽃은 운젠 철쭉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현의 나무는 노송나무와 동백나무. 여러분이 그 남쪽에 따뜻한 집에서 동백나무 많이 있잖아요. 예. 현의 새는 원앙. 그다음에 현의 여기 짐승이 있네요. 규슈의 사슴, 규슈 사슴, 시카. 예, 시카라고 하네요. 사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가사키는요, 그 일본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 개항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덜란드하고도 옛날에 예, 교역도 하고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예. 자, 한번 볼까요? 일본 규슈 최서부에 위치한 현이고요. 현총 소재지는 나가사키시다. 동쪽은 사가현. 어제 저번에 살펴봤죠? 서쪽은 동중국해를 통해서 제주도. 남쪽은 구마모토현. 그다음 북쪽은 부산. 그다음 경상남 거제시와 거제 접해 있다. 우리나라에서 꽤 가까운 곳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멜 필기에 의하면 옛날 발음은 나가사키로 보인다. 왜냐면 가가라고 하는 게 가, 그러니까 일본어는 이 가의 타금이 카에 타금이 들어가 있으면 가처럼 되죠. 네, 그래서 이 비음처럼 나가사키로 이렇게 했다.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뭐 그런 이거는 뭐 그렇게 뭐 나가사키를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사키로 불렀다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것과 관련된 속담으로 에도의 적을 나가사키에서 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도 노 데키오 나가사키 대 우츠 이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긴다와 비슷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에도가 옛날에 도쿄거든요. 그러니까 도쿄와 나가사키가 그만큼 도쿄에서 멀다 이런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도쿄와 나가사키 간의 거리는 약 1200km로 대충 한반도 길이랑 맞먹는다. 그러니까 뭐 서울, 부산 그 정도가 아니라 부산에서 저 끝에 신이주 뭐이 정도 거리죠. 그다음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외국인 쓰시마 섬 대마도가 나가사키현 소속이다. 예. 그래서 한국과 제일 가까운 일본의 현이 뭐냐 하면 후쿠오카현이 거리상으로 제일 가까울 것 같은데 가깝지만
그러나 쓰시마가 나가사키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가사키형과 제일 가깝다. 그다음에 고전 문학인 허생전에 잠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장기도, 이 장기도가 바로 나가사키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식량난을 겪고 있어서 허생이 쌀을 팔아서 온 백만냥을 벌었다. 그다음에 현내 주요 관광지에는 사세보시라고 한 데가 있고요. 거기에 저기 하우스텐보스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그 풍으로 꾸며놓은 예쁜 그런 테마파크가 있죠. 그 다음에 현 동부 지역에는 이제 시마바라라는 데가 있고 또 해안 온천이라고 지구인 오바마시라고. 오바마 이거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이런 거 똑같죠? 내륙 온천 지역인 운젠이 있다. 근데 규슈에서도 이제 철도 교통은 별로 좋지 않은 곳이라고 해서 돌아다니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철이 아니라 렌트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되어 있고요. 산동네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듯한 2층 집으로 되어 있는데도 묘하게 달 동네가 연상될 지경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나 보죠. 그중에서도 나가사키시의 아이오이초에는 쿠라바 스카이로드란 이름의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 옆에 있는 이제 글로버 가든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약간 언덕이 많고 그런 지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사 때문인지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현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은 그 신분증만 제시하면은 거의 뭐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지인 이 데지마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데지마라는 곳이 예전에 이 네덜란드인들이 교역을 할수 있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조그만 섬을 이렇게 내줬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런 거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가사키현 동부 외곽에 운젠시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천주교를 박해하던 장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황온천 산지가 있기 때문에 유황온천 또그 유황 냄새 같은 거 지옥불을 연상하게 하죠. 그래서 그 간헐천이 많고요. 그래서 운젠 지옥이라고 그래서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헐천이 많아서 이런 데서는 일본에서는 온센 다마고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란 반숙으로 온천물로 반숙으로 해서 하는 거 이런 거 유명하죠. 유황 온천 계란 이런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도 지금 그 우리나라에선 간헐천 같은 거 보기 힘들잖아요. 이 저희 어머니께서 여기 나가사키 여기 가보면은 진짜 그야말로 그 겨울에는 이렇게 수증기들이 쭉 올라와가지고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냥 도로 같은데 하수도 같은데 하수도 상수도겠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옆에 있는 그 수로 같은 데에서도 막 연기가 올라오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가장 천주교 신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포교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나가사키 인구의 4.5%가 가톨릭 신자인데 일본 인구 전체 가톨릭 신자와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운제는 천주교들을 박해하던 장소였다. 근데 그 박해 중 하나가 펄펄 끓는 온천물에 신도들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고문했대요. 아우, 끔찍하다, 그죠? 이를 지옥구세매라고 한대. 지옥 뭐지? 지옥벌 뭐 이런 거겠죠? 순교비 같은 것도 많다고 하고요. 아,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규슈에 여기 나가사키는 천주교 박해가 심하던 곳이다. 그러니까 순교지 같은 게 많겠죠.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께서는 여기 가면 좀 어떤 가슴이 딱 그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아득 아, 좀 아련해지면서 그런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운젠산이라고 하는 큰 활화산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매우 위험한 화산입니다. 활화산이에요, 활화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보세요. 이 운젠산인데 딱 우리가 딱 보기에도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아니 섬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반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딱 보면 이게 화산 활동으로 생긴 그런 지형이라는 걸딱 봐도 알수 있죠. 여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시마바라 같은 저기 도시가 지금 이렇게 저기 해안 지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면 진짜 이분들은 위험해집니다. 베수비오 화산처럼 되겠죠. 그 폼페이처럼 될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가 쓰나미가 1792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있네. 메가 쓰나미가 와서 1만 5천 명이나 사망한 전례도 있고,
그다음에 1991년에 분화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산 쇄설류 등으로 인해서 43명이나 사망을 했다. 그래서 활동의 조짐도 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참 주의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네요. 만약 남동풍이 부는 여름에 폭발을 할 경우에는 한국의 남부 지방, 특히 경상도 지방이겠죠? 그래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작은 화산재 같은 게막 날려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자, 이제 도시별 인구 이런 거는 뭐 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볼까요? 69. 제가 아는 게 있나 봐. 나비 부인 여러분, 그 푸치니의 유명한 오페라죠. 그 무대가 된 곳, 지역이고. 그다음에 더 울버린이라고 하는 것. 원작 울버린에서 핵폭탄이 터질 때 나가사키에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걸로 설정이 되었다. 라는 거죠. 그다음에 쭉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나가사키 하면 역시 원폭이 투하된 걸로 유명하죠. 예. 여기 보시면 나가사키 현의 행정구역을 보면 여러분 진짜 되게 특이한 지형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만으로 해서 이렇게 깊게 그 내부에 이렇게 큰 만이 있고 그래서 둘러싸여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운젠시의 운젠 여기 그거는 완전 이건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곳인 것 같죠? 딱 보기만 해도 그렇죠? 예. 그래서 바다와 이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산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출신 인물 보면 제가 아는 사람 가즈오 이시구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는 2000몇 년이었죠? 11년? 201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죠. 그래서 국적은 영국인데 여기서 태어난 걸로 돼 있네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다음에 사다마사시. 잠깐만요. 오니타 아츠시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프로레슬러. 그다음에 뭐 그렇게 뭐 예. 제가 그렇게 잘 아는 후쿠야마 굉장히 잘생긴 가수인데 이분이 이 사람도 나가사키 출신이군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아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고요. 가상인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네덜란드와 교역을 했던 곳이고 일찌감치 개항을 했던 곳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음식 같은 경우에도 카스테라가 유명한데 카스테라는 스페인 같은 데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 테고 나가사키 짬뽕도 있고요. 예, 그것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고. 예. 그다음에 하우스텐보스라고 아까 전에 테마파크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네덜란드 상인들 이런 거 교역, 동인도 회사의 교역 이런 걸 기념하는 또 그런 테마파크일 겁니다. 네, 이제 이런 거는 사진을 보면서 우리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보시면요. 규슈 나가사키는 서양으로 가는 일본의 관문이다. 이렇게 벌써 선전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와, 여기 보면 항구 야경은 진짜 아름답겠네요. 이렇게 이런 데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곳에 항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만한 언덕과 숲이 우거진 섬을 배경 삼아서 고대 문화가 꽃피었고 또 국제무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 그래서 나가사키는 역시 일본이 서양의 문호를 개방했을 때 초창기 진입로 역할을 했던 곳이다. 그래서 유럽풍이라는 느낌이 두드러진다. 그런 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신자 비율은 높다. 아까 전 가톨릭.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굳건한 중국과 한국 문화의 영향력 또한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원전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분, 그다음에 유적지 등 일본만의 문화 유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해변과 휴양지 섬이 투명한 바닷물에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저기 뭐지? 서핑 같은 거? 아, 서핑은 아니고 수영, 다이빙, 그다음에 카약의 호가가 꾸준히 찾아온다. 또 그다음에 스시마섬 대마도는 이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스시마섬 같은 경우는 일본 본토보다 경상도 지방에서랑 교역이 더 많았다고 하죠. 실제로 스시마섬은 쌀이 별로 나오기 힘든 토지이기 때문에
그 경상도에서 많이 쌀 같은 거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죠. 그 요즘에 쓰시마섬 같은 데 가면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낚시 관광 많이 가죠. 아,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긴 하겠네. 그렇고요. 다음에 나가사키에는 뭐 저기 그될수 있으면 렌터카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관광 포인트는요. 신선하고 맛있는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와, 해변이 아름다운 고토 제도가 있다. 그리고 유럽식 주택이 있고요. 그 데즈마라고 하는 곳에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많이 왔죠. 그다음에 구라바엔 글로버 가든이라는 곳이 있다. 이제 여기는 조금 이런 데 가면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또 그런 게 많이 있을 테니까요. 나중에 이제 코로나 환란이 끝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3대 야경 중 하나에 든다는 이나사산 등반. 아, 그리고 이거 군함도가 여기 있군요. 근데 여기 여러분, 군함도에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징용이 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일본은 이거를 지금 숨기고 막 유네스코에 막 지금 문화유산으로 등재해가지고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죠. 역사를 인정하고 그 향후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지.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 반성 안 하고 그러면 일본도 그냥 평생 그래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해도 문화적으로 후진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 그렇죠. 자, 볼까요? 그래서 나가사키의 지역별 특색, 나가사키시, 운젠 시마바라 이런 것들도 있는데 나가사키시에는 뭐가 있나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나가사키시의 전경인데 와, 쫙 살짝 펼쳐진 이런 그런 전경을 보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푸근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니까 무슨 페리라든지 뭐 크루저 같은 것도 많이 적막하나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채로운 색감과 외국풍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이 막부 시대 때 아주 철저한 쇄국 정책을 폈는데 그때도 나가사키는 개항을 했었으니까 일본에선 가장 개방적이었던 곳이겠죠. 그래서 국제적인 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일본다운 그런 교토나 이런 것과 달리 아주 현대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포인트는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즐기는 등불 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데지마, 그다음에 구라바엔이라고 해서 글로벌 가든, 그다음에 사원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나가사키 평화공원도 있다. 이건 아마 그 원자 폭탄 때문에 생긴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중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골목이 있는 곳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이나타운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음식도 뭐 중화요리 같은 거 맛있는 게 많겠네요. 그래서 아마 나가사키 짬뽕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데지마라고 하는 곳은 유럽의 네덜란드 특히 포르투갈 이런 데서 왔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이 쓰지만, 일본에서 튀김을 덴뿌라라고 하잖아요. 덴뿌라. 여러분이 덴뿌라라고 하는 말이 그 일본 말이 아니라, 일본 포르투갈 상인들이 거기서 그 튀김 요리를 했던 거, 그거를 따라해서 덴뿌라가. 이거 포르투갈어입니다, 원래. 그리고 여러분, 일본어로 다바코가 저기거든요. 담배. 그런데 그것도 타바코라고 하는 포르투갈어. 그다음에 가방, 여러분 가방. 가방이 일본말, 우리나라 말 아닙니다. 가방은 일본말도 아니에요. 가방도 포르투갈어. 구두도 포르투갈어. 덴뿌라도 포르투갈어. 몰랐죠, 여러분 이런 거.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구라바엔이라고 하고 하는 곳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폭이 남긴 평화공원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 보면 지금 원폭 때문에 파괴된 건물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네요. 그다음에 나가사키 근처 뭐 이런 거 나가사키 일단 보고 그다음에 온천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운젠이라고 아까 전에 그 남동쪽에 나가사키 현의 남동쪽에 있는 그 화산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던 온알수 있죠? 세상의 종말이 온 듯한 풍경과 치유 효능이 있는 온천수.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이 온 듯한 풍경은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운젠 지옥이라고 그래서.
간헐천 같은 막 그런 연기 올라오고 막 유황 냄새 나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운젠산 유명하고요. 계절마다 화려한 색을 뽐내는 식물들이 있고 또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운젠 지옥 계곡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런 지형은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화산 지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주 이국적인 풍경으로 한번 봐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마바로성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마바로성인 것 같죠? 보니까 예. 그리고 사무라이 마을이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개성 같은 것도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을에는 이런 거 로프웨이 같은 거 타고 이렇게 뭐 산에 단풍도 구경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여러분 보시면 이거 진짜 지옥 같은 풍경이네요. 이렇게 간헐천에서 연기가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유황 냄새 나고 그다음에 온천도 즐길 수 있고 그러면 좋죠. 이게 시마바라성. 그다음에 잉어 뭐 이런 걸 구경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있네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먹을 걸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래서 한번 먹을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산물. 일단 고토 우동이라고 해서 우동 반죽을 낫으로 잘라서 손으로 나누어서 만든 면이다. 우리나라 칼국수 비슷하네요. 근데 우동 반죽을 당겨 떼어낼 때 쓰는 고토섬 동백기름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런 은은한 향이 남아있다. 여러분, 아, 제가 진짜 일본에 저희 어머니께서 일본 사람이라서 일본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일본에 도쿄에 가면 가장 먼저 먹는 음식이 뭐냐? 무조건 우동집에 들어가서 우동을 시켜 먹습니다. 근데 아, 일본의 우동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음식업이 많이 발달해서 일식집도 많고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따라 하잖아요. 뭐 스시 같은 것도 뭐 일본 못지않게 잘 하고 여러 가지 뭐 스키야키 같은 것도 요즘에는 많이 뭐 그럴듯하게 하는 집도 많고 그런데 우동은 아직도 아무리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라는 데를 다 찾아봐도 일본 우동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참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떡볶이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데 일본에서 먹으면 아무리 우리나라 떡볶이 같은 떡볶이를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 비슷해요. 좀 단순한 요리이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요리일수록 본토를 되게 흉내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일본에 가시면 꼭 우동 같은 것도 꼭 드셔보셔라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사라우동이라고 그래서 접시 우동이네요. 바삭한 면 위에 볶은 양배추와 숙주, 돼지고기 이런 거 볶은 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세보시에서는 이런 거 일본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사세보라고 하는 데서는 미 해군이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가사키 시포쿠라고 이게 저도 처음 보네요. 그래서 일본이 서구 문화권과 접하는 첫 지점이었는데 중국과의 무역으로 인해서 들어온 중국계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식과 중식, 양식 요리를 융합한 음식이다. 대개 가금류나 다른 사냥한 고기를 재료로 한다. 일본 사람들 원래 그 고기를 거의 안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항하고 이제 그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고기 먹는 거 보고 처음으로 따라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냄새 나서 못 먹었다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은 그 고기를 그래서 뭐 돈가스 같은 걸로 만들어서 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꽃게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아리야케 꽃게. 그래서 나가사키 다 그렇게 그걸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해산물이 풍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일본 전역에서 많이 잡혔는데 크기가 크고 몸통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다음에 나가사키 짬뽕 이거는 역시 중국 요리에서 영감을 받은 음식이다. 그래서 돼지고기와 채소 및 다양한 해물을 넣어서 만든 깊은 풍미의 따끈한 탕면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어서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매콤하죠. 얼큰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라면과 비슷한 편이지만 짬뽕면은 마지막에 국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국물에 넣어서 익히는 것이 다르다. 재밌다. 그다음에 카스테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나가사키 가면은 카스테라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스테라는 이제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처음 소개한 것이고요. 굉장히 맛있어지고 일본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럼 카레 같은 것도 인도에서 나왔지만 일본식으로 변형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스테라도 그래서 촉촉하고 더 촉촉하고 더 동양인 입맛에 맞게 변형됐는데, 나가사키 가면은 카스테라 집이 굉장히 많대요. 메이커도 많고 파는 데도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선물용으로 사오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뭐 소면 같은 것도 유명하다고 그러고요. 또 여기도 사과현, 전 지난 시간에 사과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릇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도자기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거는 중국풍이네요. 미카와치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현대적인 그릇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나가사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 나가사키가야말로 규슈에서 가장 볼거리도 많고 재미있는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또 규슈의 다른 현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